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7면이 되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손가락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됩니다.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가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놈으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고 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복이 어디며 어느 민족의 사람이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줄을 그들에게 구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용도인 줄을 내가 알아.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는데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바닥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는 성지에 하시니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에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아멘. 이제 옥하는 목사님 나오셔서 니느웨로 아니면 다시스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바다에 던지움을 당하고 큰 고기, 우리는 흔히 고래라고 생각을 하죠. 고래에게 삼켜서 3일 3야를 뱃속에서 호되게 고생하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 참 성경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일학교 어린 학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모두가 다 이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만큼 극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너 저 니느웨 성을 좀 가라. 가서 저 악한 사람들 내가 멸망을 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가서 회개하라고 좀 외쳐.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듣고 아마 요나는 며칠 동안 잠을 설치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가고 싶지 않는 것이죠. 또 가족을 뒤에 두고 낯선 땅에 가서 그것도 좋은 말을 외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이 많이 되겠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구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너 저 캄보디아에 가서 복음 좀 전하고 오라 하면 금방 여러분 다 내버려 두고 캄보디아로 가겠어요? 상당한 아마 진통이 따를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며칠 고민을 하던 요나는 드디어 짐꾸러기를 싸들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가기로 작정했습니다. 다시스는 정확하게 어디 있는 도시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흔히들 스페인에 있는 어느 항구 도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니누에는 저 지금 이라크라고 할까요? 중동에 있는 도시인데 스페인으로 도망을 가기로 했으니까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가 이제 배를 타기 위해서 요파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왔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순례하면서 요파에 한번 가봤는데 뭐 지금은 조그마한 어촌 비슷한 곳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마 배들이 좀 드나들던 항구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가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싹스를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배가 이제 출항을 한 다음에 그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조용한 곳에 몸을 눕혔습니다.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고민을 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이고 드디어 배가 엄청난 요동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그 태풍이 대단했던지 성경에도 이런 말씀을 써놨네요.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 목선이 깨어지어서 이제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질 정도였으니까 그 풍랑이 대단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풍랑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자연현상으로 일어나는 태풍이겠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태풍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태풍을 이용하시든 번개를 이용하시든 호우를 이용하시든 무엇이든지 이용하셔서 자기 뜻대로 어떤 뜻을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요나에게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선원들이 배에 있는 짐을 바다에 집어던지면서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나중에는 너무 급하니까 각자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손을 비비고 하늘을 향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선장의 내리에 무언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수십 년 배를 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다. 이건 뭔가 심상치 않아. 우리 배 안에 뭔가 이 고약한 놈이 타고 있나 보다. 천벌을 받아야 마땅할 놈이 아마 타고 있나 보다. 이 조사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우연이 아니죠. 선장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풍랑을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면 선장도 손에 쥐고 자기 뜻을 따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생전 안 해보던 짓을 하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난다고 날마다 제비 뽑아가지고 사람 집어던지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날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죠. 뽑았더니 요나에게 걸려버린 것입니다. 자, 이것도 누가 역사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도대체 너 이 실 짓고 좀 해봐라. 무슨 짓을 했길래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요나가 드디어 양심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역시 선지자가 달라요. 마음이 완악해서 도망갈 때도 있지만은 어떤 상황이 심상치 않으면 깨닫는 것도 평범한 사람보다도 빨라요. 아, 나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는 자기의 잘못을 실토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 사람이요.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가기 싫어서 내 도망가는 중이요. 그래서 이 풍랑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어. 선원들이 듣고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느냐 나무라면서 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요나가 참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나를 바다에 집어던지시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당신도 살 수 있어. 눈 깜짝하지 말고 집어던지시오. 참 굉장한 결단이죠. 선원들은 그가 불쌍해가지고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배를 육지에 대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너무 파도가 거세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눈물을 머금고 요나를 집어던져 물에 던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있었어요. 여기는 큰 고기라고 그랬죠.
큰 고기가 주변을 맴돌다가 요나가 바다에 풍덩 떨어지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대로 집어삼켰습니다. 요나는 드디어 그 배, 고기 배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3일 동안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거듭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2장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자기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부르짖는 기도가 변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채찍질해 주셔서 회개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내용까지 나옵니다. 요나가 거듭난 것입니다. 나중에 고기가 요나를 토해놓고 요나는 살아서 니느웨로 가가지고 놀라운 부흥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우리 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또 동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마 그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도대체 믿을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 너무 비과학적이야.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꽤 과학적이죠. 그러나 우리보다 더 과학적인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과학적인 분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나요? 천지 만물 돌아가는 자연 법칙을 보세요. 얼마나 과학적인 분인가. 천문학자들의 말을 들으면 0.01초의 사고도 없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과학적인 분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없는 이야기 꾸며가지고 지금 성경에 기록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너무 몰라서 그런 오해를 하는 것이고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대형 사전이라고 있습니다. 브리테니카. 우리 참 사전 중에 사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사전을 출판하는 회사에서 한때 요나와 그 고래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의심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게 사실입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자문을 하면은 그들에게 친절하게 자료를 보내준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대형 백과사전의 회사에서 보낸 자료 하나를 제가 읽어본 일이 있어요. 자, 이렇습니다. 백과사전 회사에서 보내는 것이니까 엉터리 자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고래 가운데 스펌 고래라고 하는 것이 있답니다. 아마 크기로 말하면 제일 아마 빅사이즈 고래인 것 같습니다. 이 스펌 고래의 생김새와 버릇을 연구해보면 사람을 통째로 삼켰다가 다시 토해낼 수 있는 고래라고 합니다. 입이 얼마나 큰지 입을 딱 벌리면은 웬만한 큰 방 하나만 하대요. 장정이 대여섯 명이 서서 그냥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공간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위 속에 빨려 들어가면 그 위에는 공기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한 2, 3일 정도는 숨을 쉬고 살 수 있대요. 온도는 한 42도 정도 되는데 아마 엄청난 무더위와 같겠죠. 그러나 그런 대로 견딘대요. 그리고 그 지독한 소화액이 나와도 살아있는 물체를 소화는 못 시킨대요. 그러므로 며칠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1891년 2월달 지금부터 약 110년 전 우리가 잘 아는 남미의 포클랜드 섬 근처로 포경선 하나가 고래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동방의 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포경선이었습니다. 한참 항해를 하다가 스펌 고래가 나타난 것을 발견하고는 보트 두 대를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보트에는 창을 던지는 사수들이 한 명씩 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보트에서 창을 쏘아가지고 드디어 고래를 맞췄습니다. 두 번째 보트에서 창을 쏘려고 하는데 이 상처를 입은 고래가 막 몸부림을 치는 통에 보트가 뒤집어져가지고 마툴리라고 하는 젊은 선원이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참
몸부림을 치던 고래가 죽었습니다. 그 고래를 인양해가지고 육지에 올려놓고 하루 종일 껍질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위를 따로 드러내가지고 위를 이제 잘랐습니다. 그랬는데 그 안에 버틀러라고 하는 행방불명되었던 선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니까 의식은 없는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그 청년은 며칠 동안 간호를 한 다음에 다시 그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고 합니다. 하도 안 믿으니까.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례를 가지고 안 믿는 사람 그 돌, 바위와 같은 머리를 좀 때려주는 것입니다. 어? 왜 안 되냐? 왜 이런 일이 왜 불가능하냐? 얼마든지 될 수 있다. 내가 하는데 왜 안 되냐? 하고 하나님이 지금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이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면서 눈을 지그시 감고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계시는 분들 조금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이 과학적인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과학적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요나의 사건을 들고 자기의 죽음과 자기의 장사와 자기의 부활과 비유를 하셨잖아요. 거짓말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겠어요? 요나가 바다에 떨어진 것처럼 나도 죽을 것이고 요나가 고기대 속에 들어가 2, 3일을 있은 것처럼 나도 무덤에서 3일 동안 있을 것이요 요나가 고기대 속에서 살아나온 것처럼 나도 사흘 후에 부활하리라. 거짓말을 가지고 주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2800년 전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마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복이 있지 순종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 메시지입니다. 요나를 불러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똑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을 받는 것을 일컬어서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홀링이라고 그럽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소명 이야기만 나오면은 남의 이야기처럼 듣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나 선교사나 특별히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지 나와 같은 평신도에게는 뭐 그렇게 실제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만에 하나라도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외 없이 소명자들입니다. 요나와 똑같습니다. 이 소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다시 하겠어요. 이 소명은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1차적인 소명, 2차적인 소명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무엇이 1차적인 소명이냐? 이 1차적인 소명은 단수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개가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이게 뭐냐?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소명입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보냄받은 소명자입니다. 구원이 소명이에요. 무엇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시고 모든 죄 용서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시킬 일이 있으니까 우리를 불렀다고 말이요. 천국 가는 거야 나중에 자연적으로 되는 거고 구원받은 다음에 세상에 남아서 몇십 년을 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소명자이기 때문에 살려놓는 거예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 소명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소명입니다. 하나님 무슨 이름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인, 또 증인, 예수의 제자, 성도, 이런 모든 이름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이름 자체가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는 소명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증인이 뭐요? 복음 전하는 거 아니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요. 예수의 제자가 뭐요?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요. 다 소명자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소명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어느 것 하나라도 내버릴 것도 없고 가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뭐 굉장히 성공한 자의 삶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화려한 삶도 있고 초라한 삶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삶이 다 동일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의 삶은 소명의 성격을 띱니다. 자 보세요. 구원이 소명이요.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명칭이 소명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소명이요. 이것을 묶어서 1차적인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소명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자 말자 성경을 펴기만 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라! 전하라! 제자를 삼으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주는 말씀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 남을 위해 주는 말씀 아니요, 나를 위해 주시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느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펴기 위하여 살고 있다. 그 뜻이 뭐냐?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 구원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1차적인 소명이요. 여기에서 예외가 있습니까? 만약에 나는 아니야 한다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요. 내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야 하면 당신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모두 요나처럼 소명자입니다. 이런 1차적인 소명이 있기 때문에 2차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면은 우리의 일상생활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가정, 직장, 평생을 가지고 실험하는 우리의 어떤 일들,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 이 모든 것이 2차적인 소명의 성격을 띱니다. 1차적인 소명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이 소명으로 흡수되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그 직업은 부름받고 보냄받은 소명자로서의 삶을 해야 되는 생활수단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2차적인 소명의 성격은 다양합니다. 복수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세기 시대에 교회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모든 성도에게 소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을 시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좋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하고 싶은 젊은이들은 전부 어디를 갔느냐 하면 수도원으로 갔어요. 수도원으로 가서 성직자가 되었습니다. 한평생 결혼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영화를 다 내버리고 고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성직자로서 고행하면서 수도 생활을 하는 것이야말로 부름받은 소명자, 보냄받은 소명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수도원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대다수의 평신도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우리는 수도 생활을 못하니 소명자가 아니야. 우리는 좀 질이 낮은 그리스도인이야. 따라서 소명하고 내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 우리는 적당히 살다가 가면 돼.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중세기가
암흑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평신도가 나는 소명 없어 하고 인생을 살다 갔으니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종교개혁자 루터가 등장해서 교회의 바빌론 감금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수도사와 성직자들이 하는 일들이 아무리 거룩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들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일이나 가정에서 일하는 아이를 키우는 여자들의 일이나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모두가 소명이요, 모두가 거룩하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성경의 진리를 바로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1차, 2차 소명을 다 가진 사람이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따로 떼놓고 보지 마세요. 하나예요. 그리고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내 사업 먼저 앞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 순서 뒤집힌 생활이요. 내가 먼저 행복하고 내가 뭐 복을 받아야 하나님도 생각할 거 아니냐, 교회도 생각할 거 아니냐, 이거 다 뒤집어진 생각이요. 가치 기준이 뒤틀린 삶의 생각입니다. 잘못된 거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소중한 소명을 내가 받았기에 내 가정이 중요한 것이고 내 직업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불러서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라고 하신 엄숙한 명령이 있기에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거꾸로 내가 비록 남보기에는 초라한 삶을 살아도 그 초라한 삶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순서를 뒤집지 마세요. 만일 우리가 이 소명을 가볍게 여기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인생을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뭐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을 보아도 전혀 마음에 어떤 고통이 없고 전도를 안 해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고 돈 벌어가지고 우리 새끼들 뭐 우리 집 뭐 내 그냥 뭐 내 건강 위해서 그저 쏟아 넣고 헌금하라고 하면은 뭐 조금 갖다 그저 체면이나 세우고 이렇게 사는 생활은 이 다시스로 가는 생활이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따라하세요. 풍랑.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아랑곳 없이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면 다시스로 가는 생활이요. 하나님이 그 길을 막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각을 대적합니다. 풍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풍랑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일평생 그렇게 살았는데도 아무 풍랑이 없었어요?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괜히 껍데기만 예수 믿는 채 하는 것이지 근본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때리는 것이지 아들이 아닌 남의 애를 왜 때립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을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조심하세요.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지도 몰라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보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쓴 글 가운데 평범한 말입니다만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을 움직여서 그만두어라, 더 이상 가지 마라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도록 허락하십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길에 큰 장애물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안 읽고 먼지가 앉을 정도로 성경을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성경 읽으라고 호통을 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생활을 게을리하면서 세상을 즐기느라고 정신이 없어도 하나님이 갑자기 재난을 보내시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심령들을 보아도 전도 한번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산다고 해서 당장 우리의 다리를 부질러 놓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내리막길을 가도록 허용하시면서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불순종하면 더 거칠은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슬그머니 불순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부드럽게 시작을 합니다만은 결국은 폭풍을 보내십니다. 평안하던 가정에 갑자기 병자가 생깁니까? 사고가 일어납니까? 남자가 바람을 피웁니까? 여자가 우울증에 걸립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상한 증세가 나타납니까?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증세들이 가정 내 주변에 일어날 때 조심조심 보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깊은 잠을 자고 있으면 이 일이 왜 생기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조금만한 믿음이라도 갖고 있으면 당장 오는 것이 있습니다. 아하, 내가 너무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내가 다시 스로 가는 인생을 살았구나.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시는 것 같다. 벌써 깨달음이 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당장 회개해야 합니다. 당장 회개하고 여러분의 삶의 궤도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해가지고 이기는 법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너무나 정신없는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오늘 여러분에게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나가 풍랑을 거슬러서 이기지 못했어요. 선원들이 힘을 합해도 풍랑에서 요나를 건지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리고 하나님이 보낸 풍랑과 싸워서 복이 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서 내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소명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하나님 뭔가 잘못된 것 같네요. 가르쳐 주세요. 바로 살겠습니다 하는 진정한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중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오늘 설교 좀 딱딱하네 하는 생각만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그런 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요, 소명이다, 순종이다, 헌신이다 하는 이런 설교를 하면 대부분이 얼어붙어버려요. 마음이 얼어붙나 봐요. 얼굴이 굳어져요. 참 이상해요. 왜 소명에 대해서 설교하면 얼어붙습니까? 왜 헌신하라는 말을 하면 얼굴이 굳어집니까? 이상한 이야기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자기 일을 좀 거들러 달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얼어붙어야 되고 굳어져야 합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흥분해야 될 일이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무엇이든지 시키세요.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어디를 가라고 하면 나 어디든지 갑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해보세요 하고 막 들떠서 흥분해서 어쩔 줄을 몰라야 될 우리가 왜 얼어버립니까? 왜 굳어버립니까? 왜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라.
하나님이 누굽니까?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시작과 끝입니다. 처음과 나중입니다. 도대체 그분 외에 어떤 존재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우주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모든 우주만물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중에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느니라. 세세무궁토로 영광이 하나님에게 있을지어다.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자기 일 좀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소명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굽니까? 디모데후서 1장 10절 사망을 패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나중에는 모두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만왕의 왕이라고 경배하게 될 분이 바로 우리가 찬양하는 예수님입니다. 이분 위에 이분 이상 더 높으신 분이 어디 있나요? 이분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최고의 권위, 최고의 영광, 최고의 거룩을 가지신, 최고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무릎 앞에 앉혀놓고 자기 속에 있는 꿈을 우리와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 비참한 세상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어서 그 중에 얼마를 내가 구원하려고 그래. 그래서 다시는 죄가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를 내가 만들려고 그래. 이게 내 꿈이야. 이 꿈을 이루려고 내가 너를 먼저 불렀어. 내가 너를 먼저 구원해 주었어. 이제 네가 나를 위해 좀 띄워주어야 되겠어. 공짜로 하라는 것 아니야. 열심히 하면 내 나라에서 1등 공신 대접을 톡톡히 해줄 테니까 잘해봐. 우리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이 벌레 같은 인간을 불러서 자기 꿈을 나누면서 일 좀 해보라고 하는데 가슴이 뛰지 않아요? 어떻게 흥분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아까운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심정을 가져야 돼요. 황송하다는 심정을 가져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이 어느 날 이우락 비서실장을 불러서 비밀 지령을 내렸죠. 너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 좀 만나고 와. 이렇게 항상 대치하고 긴장된 분위기보다는 우리가 좀 서로 공존하면서 잘 살자고 좀 인원을 하자.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갔다 와. 이우락 씨 가면서 독약을 몸에 지니고 갔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가서 일이 잘 안 되면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기보다는 차라리 독약 먹고 죽으려고. 그런데 마침 잘 다녀왔어요. 다녀와가지고 여러분 테레비 앞에서 다녀온 보고하는 것 보았죠? 의기양양해요. 얼마나 참 기분 좋게 자기 자신의 사명을 과시하는지 우리가 그때 본 기억나지 않아요? 최근에 김대중 대통령이 박 누구시라는 분을 불러가지고 가서 좀 접촉하라고 그랬죠? 가서 일이 잘 됐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테레비 앞에서나 뭐 기자회견 할 때 표정 보셨죠? 얼마나 신나요? 뭐 너무 막 그저 자존심이 뭐 대단했죠? 요즘에는 약간 요리됐습니다만은. 얼마나 대단해요. 예?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자기를 신임해가지고 참 소중한 일,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 일을 자기에게 맡겼다 그거요. 그거 생각하면 목숨인들 아까우랴, 어디인들 못 가랴, 뭐 이 심정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이렇지 않아요. 그런데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이 나 같은 것 불러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보자고 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굳어져야 되고 우리가 왜 얼굴이 불쾌한 표정을 띄어야 합니까? 흥분해야죠.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제가 부를 때마다 늘 가슴이 찡해지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그 다음에 뭐 하시는 하나님이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쉬지 않는데 나는 왜 이러나 하는 생각을 하면 미안하고 부끄럽고 하나님 좀 더 일할 수 없을까요? 좀 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뛸 수 없을까요? 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응?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최후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영광이요. 하늘나라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보면서 함께 누리며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요. 그걸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여러분, 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 망할 놈의 세상, 이 거짓된 더러운 세상. 여러분 공적 자금 110조를 털어넣어도 모두가 다 호주머니 집어넣기에 바빴지 구조조정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 더러운 악하고 거짓된 세상 갑니다. 다 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소망 두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임하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옵니다.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그날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성도들의 함성 소리 듣게 됩니다. 그럴 때 한평생 소명자로서 살지 못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듯이 인생을 살다가 그 시간에 여러분이 그날을 맞는다면 여러분의 설당이 어딥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하나님이 당신을 가라고 하면 아프리카도 달려가세요. 중동에도 달려가세요. 남미에도 달려가세요. 어디든지 땅끝까지 달려가세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사회에서 직장을 가지고 공직에서 여러분이 일하시는 우리 형제들, 여러분의 직장이 왜 소중한가를 기억하세요. 무엇 때문에 나를 이 직장의 사장으로 앉혔느냐, 무엇 때문에 나를 부장으로 앉혔느냐, 무엇 때문에 나를 말단 직원으로 이 회사에 다니게 하셨느냐.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직장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회사 사장을 위해서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돈 내 품 벌려고 우리 아까운 젊음을 바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나의 직장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 소명이 있기 때문에 내 직장이 소중한 것입니다. 돈 버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기독교 테레비 아시죠? 케이블 TV입니다. 42번 채널. 그 기독교 테레비의 운영을 새로 맡은 장로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감사장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비즈니스 하시는 분인데 뭐 그렇게 소문난 무슨 뭐 재벌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독교 테레비를 지난 수년 동안 경영하던 분들이 너무나 방만하게 경영하고 교회들이 헌금한 돈을 전부 제대로 쓰지 않고 막 좀 나쁘게 말하면 막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듯이 그렇게 방만하게 경영하다가 이게 완전 빚더미에 앉았어요. 못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양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300억, 400억의 빚더미에 앉았어. 이제 오늘 문 닫을까 내일 문 닫을까. 지금 이런 판국이 지금 지난 거의 1년 동안 지금 계속되어 오는 상황인데 아무도 안 맡아요. 그거 누가 맡겼어? 아 그런데 이 감사장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맡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뻔히 알면서 왜 맡았어요? 아 그랬더니 그 얼굴이 진지해지면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그 채널 보세요. 조금 30몇 분에 가면 불교 방송 있지 않아요? 캐톨릭 방송 있지 않아요? 그 방송들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 방송만이 지금 이렇게 엉망인 거예요. 이제 문 닫아보세요. 세상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망신을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 집 사람하고 둘이서 기도할 때 계속 마음에 아픔이 왔어요. 이걸 이대로 방치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마음의 아픔, 가책을 떨어뜨리지 못해서 쓸어버리지 못해가지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그 회사를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300, 400 빚을 고스란히 자기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야 되고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되어야 할 아주 말세에 테레비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세상 사람 앞에 웃음거리가 되는 것, 이건 용납할 수 없다. 내 재산을 몽땅 집어넣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막아야 된다 하는 게 그 사람의 생각이요. 여러분, 소명받은 자의 자세죠. 네? 왜 자기에게 하나님이 돈을 주셨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주부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은 유명한 것도 아니고 표가 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만한 일도 아닙니다. 날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자식들하고 실험하고 남편 디스발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저 이렇게 보내나 하고 생각하면 어떤 때는 다리에 힘이 쭉 빠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는 소명자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신다. 나를 인후에로 보내신다.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다. 하는 이 소명을 분명히 알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차원이 달라집니다. 돈 스티븐이라고 하는 사람이 87년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있어요. 사람들을 수천 명 놓고 당신이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더니 뭐 5%는 전도팀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축구 전도 때 제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뭐 3%는 예배에 참석했다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또 뭐 4%는 주일학교에 어릴 때 나가가지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목사하고 상담을 하다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대답을 했는데 그렇게 다양한 대답을 한 사람은 20%고 나머지 80%는 무슨 대답을 했는지 알아요? 내 가까운 사람이 예수 믿고 그들이 가끔 나누는 간증, 그걸 들으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살면서 나에게 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간증과 감동을 내가 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이 80%. 여러분, 이것이 선교사의 이야기요? 아니요, 선교사하고 관계없어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평범한 가정주부들의 이야기요. 그저 날마다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80%가 평범하다고 생각하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소명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대각성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119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새 생명 축제를 이제 하려고 2주간 동안 이제 순양만에서는 24시간 매일 기도하는 체인이 가동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소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 같은 것 불러서 자기 일을 맡기셨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물에 빠진 이가 비명을 지르는데 선원이 어떻게 팔짱 끼고 서 있을 수 있습니까? 환자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의사가 뒷짐지고 먼산 구경만 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불 속에서 어린아이가 비명을 지르는데 소방관이 어떻게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머무적거리겠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해 오늘도 영원한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시온산 거룩한 곳에서 두 손 들고 찬양만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소명자입니다. 그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펼쳐줄 영광스러운 날이 옵니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찬양하는 자가 되려면 내가 소명받은 사람인 것을 깨닫고 다시스로 가지 말고 니느웨로 가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나는 그저 세상에 나서 자식 낳고 그저 한평생 이리저리 살다가 끝나면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어느 직장에서 돈 몇 푼 벌려고 한 생을 그저 소모하면서 살아야 되는 처량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요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소명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전부가 주님께 드려지는 소명입니다. 주님, 귀한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부르셔서 이 귀한 소명 주셨다는 사실 앞에 흥분하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든지 가겠나이다, 무엇이든지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는 가슴의 뜨거움을 안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